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문세영, 배우 김성우, 월프로시 래퍼 치타, 가세븐의 제이비 지니어. 성우 씨는 네. 늘 봐도 결혼했고 애 둘 있는 것도 아는데 몸매가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결혼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결혼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9년 차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어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신랑이 지금도 강원도에 살거든요. 약간 같이 산 거는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대도 갔다 왔죠. 뭐 프랑스 리그에도 있었죠. 보고 싶다, 빨리와, 사랑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은 우리 문세윤 씨가 최고죠. 사랑 아내를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좀 뽀뽀한 영혼이랑 좀 늦었어요. 뽀뽀한 영혼이랑 좀 늦었어요. 아니, 뽀뽀만 하고 그냥 한번 나와버릇 해봐요. 늦는 거 허그도 하고 문세윤 씨가 좀 뭐 먹방의 신으로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 왜 절대 안 돼. 문세윤 씨도 인정하는 먹방의 신이 있다면. 아, 저는 사실은 뭐 다른 그 동부들도 많지만서도 먹방하면 사실은 이영재 선배님. 아, 요즘에 또 예. 그 앞 앞에 말이 마음에 너무 안 든든다. 동부들도 많지만. 저 얘기하셨을 때 조각기 난 거 또 조각내는 거 아니요? 난 그게 그때 저희 안녕하세요 할 때 조각케이크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아우 저희들도 먹어요 하면서 제가 포크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니까 진짜 화를 벌어냈는데 조각케이크도 조각내는 거 아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지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치타도 염색을 하고 좀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세련된 LA 할머니. 주름 없는 할머니. 관리자는 할머니 있잖아.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죠. 언니, 뭐 누나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알고 보면은 제가 누나나 언니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20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도 나이를 지금 아직 20대. 아니, 그럼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동갑나기 연예인들을 얘기해 주시네요. 김연아 선수가 있겠고. 김연아 선수가 동갑이고? 네, 동갑. 90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요즘 김태리 씨가 있겠고. 김태리 씨 동갑이에요? 박보영 씨가 있겠고. 가세분도 본인들에 대해서 알려진 이미지 중에서 사실과 좀 다른 거 있어요? 운동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항상 운동을 약간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네. 아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맘먹으면 팔 굽혀 이거 벽이, 하기, 펴기 이게 한 몇 번이나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30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0번 해요? 네, 30번. 벌써 30번이요? 지금 진짜요? 문세윤 씨가? 문세윤 씨는 30개 한다고? 오! 하나! 오! 하나! 오! 어머, 어머! 오! 일곱, 여덟, 아홉, 어머, 어머, 세상에! 열, 열둘. 안 되면 누나 나 바톤 벤치 해도 돼. 열, 열넷. 열, 열넷. 돼, 돼, 돼? 된다고? 오, 돼! 뭐야! 우와! 어? 오, 돼! 단단한 살. 아니 나는 그분이 합쳐서 30개 하시고요. 와, 우리 그러니까. 진짜 뭐 배워 있는 거죠 뭐. 갓세븐 이번에 신곡 좀 소개해 주세요.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슈퍼맨에 비해 막내의 발라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빠 역할이 있는데. 예.
노면 뭐예요? 아, 예, 예, 뭐. 예. 어, 예. 예, 500원 더 드릴 테니까. 수련료에다가 500원 더 드릴 테니까.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정윤서입니다. 저는 매일 밤만 되면요. 무섭고 불안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빠가요. 윤서야! 왜 이제 그래, 엄마가! 빨리 그래, 윤서야! 매일 밤 절 괴롭히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아빠예요. 아유, 이봐요, 경배 아저씨. 저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요? 아저씨, 앉아봐요. 윤세민 씨, 입에 있는 거 뱉고 연기 삼키고 해. 안주가 좀 더 있는, 더 있는 건데. 예. 아유, 얼마나 힘드냐, 아저씨. 이게, 아저씨. 경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다 오라네. 동생하는 사람들 와요. 근데 문제는요. 아빠, 술 먹고 자꾸 왜 그러는데? 동네 망신이다. 동네 망신. 어? 니 뭔 소리고? 니 뭔 소리고? 다음 달이면 기억을 싹 잊어버리셔요.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엄마 앞에서 각서도 몇 번 썼습니다. 네, 또 술을 마시면 막 아내랑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나요? 아빠가 또 술을 드신 거예요. 야마! 안 되겠다, 어? 네 짓고 놔줬든지 이혼하든지 결정해라! 결국 아빠와 엄마의 이혼 위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아빠의 술 좀 말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 왔어요. 우리 치타는 주변에 이렇게 좀 술 버릇이 좀 고약하신 분이 있었나요? 근데 저는 이 사연자분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희 집도 좀 그랬었거든요. 아, 아빠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싸우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게 너무 믿고 싫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더라고요. 아, 아빠도? 아빠도. 그때도 이 화장법이나 이 머리를 알았다면 네. 아빠도 감히 못하셨을 텐데 예. 네. 그때는 그냥 검은 머리였죠? 예, 동생 머리네요. 예. 저는 한 5살, 6살 이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주무실 때 제가 가운데 껴서 저를 워낙 예뻐하고 귀여워해 주셨어요. 엄마랑 아빠 싸우지 말라고 막 애교도 부리고 이러면은 저는 되게 두 분이 이렇게 쫙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없었어야 됐더라고요. 괜히 가운데 끼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알겠습니다. 13살, 네, 우리 딸이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드시길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아마도 저희 아빠는 전생에 술이랑 운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5~6번은 술 마시러 나가고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저녁에는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야? 하면은 아빠는 또 아빠 지금 갈게 해놓고는 또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그렇지, 지금 갈게가 안 되죠. 전화하면 막 시끌시끌한 네. 소리가 나요? 탬버린 소리 나고 또 시끄러운 탬버린 소리 나고 또 시끄러운 탬버린이요? 탬버린이요? 탬버린 노래방 이제 아 노래방 노래방 그 문제는 또 집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는 게 아니라 아니고 엄마랑 나랑 저랑 동생이랑 자고 있으면은 머리를 발로 툭툭 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네. 머리를요? 발로 친다고요? 네. 일어나라고 하면은 그것도 무시하면은 니는 아빠 말이 안 들리나?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고 또 외계어도 막 하시고 그러니까 이랑저랑 뭐 이런 거. 네. 네. 그 시간이 몇 시 정도예요? 그 시간이 새벽 1시 넘고 15분, 1시 15분 넘어서 한 15분? 15분 단위로 그걸 알고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아버지는 다음 날에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네. 아, 그래요? 기억 못 하시니까
뭐 대화를 하려 해도 대화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서각 보이고 하니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해가지고 그게 좀 그리고 엄마가 너무 화나가지고 아빠한테 이럴 거면은 그냥 각서를 쓰라고 해가지고 술을 끊지 않을 시 이혼을 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아빠는 그게 뭐 마음에도 없는 약속이었는지 그 다음날 또 바로 아 바로 그 다음날? 또 바로 아 바로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요? 네. 우리 딸은 은근히 아버지가 각서 썼으니까 그래도 며칠은 안 드시겠다 이런 기대는 했었어? 네, 당연히 했죠. 그랬는데 각서 쓰고 바로 약주 드시고 들어왔을 때 어땠어? 아빠 맞나 생각 들고 그럴 거면 약속을 왜 했나 그렇지. 혼란스럽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이제 이혼하게 될까 봐 걱정돼서 네. 이렇게 네. 신청하게 된 거예요? 네. 최근에 엄마랑 아빠랑 주방에서 뭐 그릇 깨고 막 서로 등리 많이 하는 그런 부부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아빠가 술을 드신 상태였어요? 네. 엄마는 아빠한테 왜 자기 존재는 알아주지 못하고 왜 자기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하냐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나다가 가끔 엄마가 우시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네. 저도 같이 우고 싶었었어요. 아이고. 그치. 그래. 얼마나 겁나면은. 잘 나왔어, 오늘 잘 나왔어. 잘했어, 빨리, 잘했어. 빨리 아빠를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아빠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봐. 안녕하세요. 아빠가 봐. 박수도 사람들이 잘 안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 아니, 그 딸이 사연을 처음 보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당첨이 돼서 됐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연을 이게 무슨 사연이라고 보냈니? 저도 황당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연이라니요. 성질 죽여. 뭐 던지지 마. 딸 입장에서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제 일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특히 또 남자들하고 또 둘이서 가가지고 커피 먹을 순 없잖아요. 저녁에 일주일 따지면 한 7-8번씩은 먹어요.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얼마? 주량은 제가 많이 먹 지는 못해요. 소주 세 병인데 한 병은 소매. 그다음에 소주, 그다음에 맥주, 그다음에 기억을 잃어서 뭐 어디까지 먹는지는 잘 몰라요. 들어오셔서 발로 머리 차시고 왜 괴롭히시는지.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아우.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 행동조차. 그럼 만약에 기억 안 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비싼 돈 주고 술 먹었는데 그 기억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버님 모자랐다고 또 그래 얘기합니까? 제가 술 먹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제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아침에 전화를 왔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가족들이 얘기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은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민망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하게 진짜 얘기를 해요. 뭐. 전화가 오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아니 근데 저희가 안 보면 그만이지만 네. 아니 그렇다면 각서는 왜 쓴 거야? 맞아. 자기도 뭔가 느꼈으니까는 쓰라고 하니까 안 쓰면 또 싸움을 하니까 그게 문제야.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각서를 쓰신 거였어요? 네 각서를 써야죠. 어머니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그 돌 저희 윤서가 돌 전에 그날도 어김없이 술 취한 남편을 제가 태우러 왔어요. 애가 울길래 오빠 애를 조금 세워봐봐 이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애 머리는 발 밑에 가고 이 다리 애 아빠 여기 가슴에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네 그러니까 애가 피가 쏠리니까 이제 계속 울었는 거죠. 근데 그때 일이 지금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아빠가 기억하겠다. 아빠 기억나죠? 이건 오늘 엄청 큰 일이니까, 그죠? 조금은 기억납니다. 아우, 발 빼마셔 또. 제가 얘기해서 알아요. 얘기해서 아는데 집사람이 그때 오빠라고는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 그때도 많이 드셨네, 보니까. 최근에도 크게 싸우신 적이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타이어 뭐 펑크도 나고 또 저희 자동문 그 발판이 다 깨져 나온 거예요. 당연히 남편한테 전화를 하죠. 그쵸?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이 사람이 아무리 수습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 맞다 네 사고 났지 깜빡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자리에 안 왔거든요. 네, 안 왔어요. 얼마나 서운했어요? 다음날 제가 선택하라고 술인지
난지 선택하라 아. 했더니 당연히 술을 끊겠습니다 하고 또 각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며칠은 가겠구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애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장대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차도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오빠 데리러 올 수 있어 했더니 어 데리러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하염없이 기다렸죠. 안 와요? 안 왔어요. 아니 그럼 아예 차라리 못 온다고 하시던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을 주시고 특히 사고 났을 때도 보통 남편들은 바로 달려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네. 119를 불러야지 왜 남편이 문제가 안 됩니까? 119를 불러야지 왜 남편이 문제가 안 됩니까? 119가 문제가 하면 되는데. 잘못 아니 119를 먼저 불러도 상황이 어떤지 달려가지 않나요? 제가 술 먹고 빨리 가봐야 뭐가 도움 되겠습니까? 119가 더 도움 되지. 주변의 친구들이 무슨 전화야? 어, 우리 와이프가 사고 당했다. 아, 야 빨리 가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술 먹다가 집사람 사고 났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네? 근데 갑자기 장대비가 내렸잖아요. 그날 기억나시죠? 네, 그날은 기억하죠. 진짜 집사람이 그냥 우산 쓰고 와도 되잖아요. 그 장대비 술 먹고 있는 사람이 꼭 가서 데리러 올 수가 없잖아. 애도 아니고. 그럼 전화가 왔을 때, 야 지금 뭐 친구들하고 한참 중이다. 택시 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러셨어요. 간다고는 했는데 술 먹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나서. 왜 안 간다고 그 말이 안 나오세요 입에서? 나 못 가, 술 먹는 중이니까 아내 입장에서 그냥... 화가 나신 거지, 성훈 씨는. 어, 지금 막 올라와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물 마셔, 물 마셔. 아니, 그것 때문에 그 남편분한테 미쳐져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존재를 알아주고 싶지만 이 사회생활 입장에서 아, 그러면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가족하고 이제 술 마시는 친구분들이 있고 이거 중에 뭐가 더 중요하세요? 아니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가족은 항상 집에 있잖아요. 어? 친구가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각서를 쓰셨다 했잖아요. 근데 술도 술자리 약속이잖아요. 그 각서는 지키지도 않고 술자리 약속은 항상 가시는데 오.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시지 않으세요? 각서는 며칠 날 안 먹겠다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각서 적었다고 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 못 만나고 할 경우는 아니잖아요. 술을 안 마실 수는 있잖아요. 각서 안 마시는 건 힘들죠. 왜냐면 사회생활이니까.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업이 또 그런 쪽이니까. 아빠가 술 안 드시고 집에 계실 때 주고 좀 가정적이에요? 아니요. 밖에 나가거나 뭐 영화 보러 가자 하면 들은 채만 채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누워있어. 아... 놀러 간 적 있어요? 가족들끼리? 아빠랑? 워터파크 갔는데 워터파크에서는 그냥 입장만 같이 해주고 저희끼리 놀고 나중에 아... 집에 갈 때 방송으로 아빠를 찾았는데 어머! 아빠 어디 있었어? 그냥 그늘에서 어디 있었어 아빠? 그늘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늘에서 자고 있었어? 야 입장 놓으면 입장 놓기 그럼 워터파크 갔을 때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어디를 가도 안 놀아주니까 그런 거 딱히 없었어. 아, 그러니 가슴속에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오늘 다 얘기해봐. 몇 년 전에 제가 입학식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 아빠들은 다 왔는데 우리 아빠만 안 오고 뭐 학예회를 한 네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아이고, 한 번도 안 왔어? 윤서한테도 이러면 여동생은? 동생이 그 폐렴으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폐렴. 나 갑자기 밤에 응급실 갔는데 그때 아빠 술 먹고 있어서 그냥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갔었어요. 아니 아플 때라든가 중요한 시기에는 좀 미리 빼서 꼭 가셔야 네. 되지 않나요? 직장인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또 시간을 못 맞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굳이 엄마가 갈 수 있으면 엄마가 가면 되고 아니 그러면 언제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 급할 상황이나 뭐 급한 상황에도 안 가셨다면서요? 아니, 둘 때 사고 났을 때도 안 가셨다면서요? 그럼 아빠가 얘기해봐요. 급한 상황에 아빠가 생각할 때 이때는 내가 있어야 돼. 이 자리는. 뭐 남들이 위험을 받든지. 위험을? 예.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그거는 아버님 말고도 도와줄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굳이 학예나 운동회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 딸이 평소에 아빠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은 아 바빠서 아빠가 못 왔으니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도 딸에 대한 마음을 써주는 걸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크게 생각이 감정이 이렇게 들진 그동안엔 그러셨던 거예요. 남편이 꼭 있어야 돼 하는 순간에 없었을 땐
그 셋째를 계류유산을 했어요. 병원 가서 수술을 날짜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친구들이 이제 놀러오는 날이었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건 중요한 수술도 아니고 중요한 수술도 아니고 어머. 또 시간도 오래 안 걸리니까 혼자 갈 수 없냐고. 그래서 저는 혼자 제 발로 가서 하고 제 발로 혼자 걸어오는데 참 너무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수술하는 것도 애 낳는 거랑 똑같이 힘들고 그 아픔이 있거든요. 옆에 있었어야지. 근데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도 그 마음이 정말 아플 텐데 그걸 옆에서 남편분이 좀 보듬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둘이 만드는 내 아이가 유산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미리 한 달 전에 저희들 펜션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서울 친구들이고 멀리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라서 제가 또 없으면 아니 뭐 친구들이 아니, 바보입니까? 근데 친구들한테도 이 상황을 말했으면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해줬을 것 같아요. 그럼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럼 얘기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아 당연히 가족이죠. 말만 그냥 이... 근데 유산하러 갈 때 그때는 왜 아내가 아니라 친구였어요? 저는 약속 먼저 잡은 거를 먼저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그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네. 조현우 키퍼가 약간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학범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팀에 힘이 된다. 아, 자존감이 엄청나겠구만. 그래 해준 거야. 아빠랑 그런 존재거든요.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그런 존재, 큰 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일단 뭐 남편의 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도 안 나오시라는 거. 오늘부터 절사하고 싶은 친구 최강남입니다. 애들 있는 데서까지 싸움하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윤서의 아빠가 술자리를 주로 만드는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업은 30%. 술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게 70%. 그럼 약간 본인이 좀 약간 술을 즐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친구가 어때요? 주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점쟁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라면서 앞으로 너한테 진짜 열심히 잘할게 이러면서 끝난 것 동시에 폭풍 오열을 하더라고요. 또 울어. 그 다음날 전화하지 너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너 정신 있냐 없냐. 당연히 했습니다.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거. 기억 자체가 없다더라. 기억 자체가. 아니 아버님 전화 오면 내가 좀 반성할 텐데 전화가 안 와서 나도 모른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간은. 네. 전화했잖아요. 술 먹고 하면 울 수도 있지. 그걸 뭐 큰 잘못이라고 친구한테.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 아버님은 아버님을 너무 이해하신다. 아버님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이해를 하셔. 그 옆에 있는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드님이 듬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하고 있는데. 야, 모르는 친구예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옆에? 저희 1층 집 조카입니다. 조카. 아, 조카요? 아, 주인공 사는 집 1층 집. 그러니까, 예. 당승국 온다 그러니까. 아, 맞아. 할 말이 맞나 봐요. 본인 소개 좀 한번 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5학년 김태영입니다. 5학년. 그러면 방송국 구경하러 같이 온 거예요? 아니면은 예. 뭐? 유서원아 힘들어해서 제가 본 거 말하러 왔어. 증인 있어. 증인 있어. 증인. 이모 집에 놀러 갔는데 삼촌이 술 먹고 갑자기 와가지고 간지만 피우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인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직 볼 때 있죠. 나는. 웃기시는데 계속 간지러워 피워. 원래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간지러워 피우면 이 사람 왜 저리냐 나한테. 또 있어 본 거? 학원 마치고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데 삼촌이랑 윤서나랑 각서 쓴 거 왜 여기냐고 싸우고 있었어. 이모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전화하면서 삼촌한테 또 마시냐고 주전뱅이냐고 싸웠어. 많이 들었다 너. 진짜. 모든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이웃인데. 삼촌이 병원 가서 술 끊는 캠페인 같은 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너는 아빠가 어때요? 아빠는 간이 안 좋으셔서 술을 못 드셔. 그렇구나. 아, 나 그게 철이 들었네. 그래. 아니, 커서 술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안 마셔야겠어요. 앞으로 생길 아내한테 잘해줄 거야? 커서 미래 아내한테? 네. 일찍 일찍 들어가고? 네. 네. 그러면은 그래.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저 구성 애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자존심도 상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애들 또 없을 때 이렇게 둘이 좀 다투고 했었으면. 아니 저도 제가 집에 노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일을 하거든요. 아 일을 하세요? 네. 저도 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키워요. 저는 남편한테 이제 술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먹든 안 먹든 자꾸 외모 지적질을 해요. 네?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디에다가 내놓겠냐고 사람들이 뭐 누가 쳐다보겠냐고 어머. 그러면서 꼭 치중진담이라는 말 알제? 이렇게 얘기를 어머. 다 갇혔네 다 갇혔어. 대화를 하면 제가 뭐 이해를 조금 못하거나 못 알아들으면 이거 말도 못 알아먹는데 니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아, 바보야 무시하는구나. 네, 그러고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남편분이 왜 아내분에게 왜 외모 지적이나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죠? 아니 돼지같이 살찌면 안 좋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제가 안 할게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푸신 거 푸신 거. 그 남편분은 존중받길 바라면서 왜 아내분을 존중 안 해주시는지. 저도 존중 많이 해줍니다. 아니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무슨 존중이에요? 아니 제가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존중 얼마나 많이 그러면 아내 키우고 뭐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이러느라고 고생이 많어 뭐 이런 어떤 그런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세요. 그걸 꼭 말해야 아니냐고. 일단 뭐 둘째 딸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워요? 네. 아빠 좋아요 미워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빠요? 아빠 왜 나빠요? 그냥 엄마랑 나랑 언니한테 안 좋은 행동하니까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뭐 머리 때린다던가 말로 못생겼다던가 그렇게. 애기한테도 못생겼다고요? 못생겼다고 들었어요? 아빠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둘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나중에 탤런트예요. 엄마 아빠가 아까 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술 쉬자고 안 그러면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싸워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슬퍼요. 네. 슬퍼요.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 적이 많아서 그런 거 해요. 싫어요? 네. 무서워요? 네. 지금 초등학교 뭐 3학년인데 3학년 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진짜 이해가 잘못했다, 안 되는데 아빠. 여기 나온 김에 아빠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 얘기해봐 둘째 술 그만 먹고 우리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놀아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 괴롭히지 말래 이게 뭐야 아빠가 이렇게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저희 둘째 딸이 그냥 제가 이제 퇴근해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밥 준비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요. 아빠 어디야? 이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또 술 먹었으니까 그냥 이혼해. 엄마 이혼하는 게 더 좋아. 그냥 이렇게 설레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윤서는 마음이 어땠어? 그냥 저도 같이 오고 싶었었어요. 아이고. 그치. 그래. 그때 얼마나 겁나면은 잘 나왔어. 오늘 잘 나왔어. 아빠는 어때요? 우리 둘째 딸 얘기 듣고. 야, 내가 아빠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데도 술을 계속 그렇게 먹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 말이 안 된다 진짜. 둘째 딸 역시 첫째 딸 못지않게 엄마 아빠가 진짜 헤어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그 얘기를 엄마 입에서 듣는 순간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당신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게끔 미리 성수 치는 거예요. 아니 10살짜리 애가 그런 걸 생각하고 엄마한테 얘기한다라는 게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듣는데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러니까, 술이 좋아도. 아니 어때요? 두 대짜리 이런 마음을 엄마한테 표현한 적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엄마 아빠가 싸울 동안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그 무서움을 참는 게 더 힘들었다고 엄마한테
쟤는 얘를 무슨 죄에 놔놓고 아버지?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둘째가?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너무 무섭다고.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했잖아. 했대잖아요. 했어? 아빠한테 했어? 근데 아빠가 뭐래?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셔? 아버님 밥 먹듯이 거짓말 하시네요. 예, 민망하시겠지만 어차피 이게요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미워하자 이게 아니에요. 윤선의 가정이 달라지길 바라고 그럼요. 가정이 행복하기 그거죠. 위해서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윤선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가짐은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이제 술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술에 노예예요, 노예 지금. 저희 집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저는 지금 새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요. 예. 괜히 옆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왜 싸우지 이러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지. 겁도 많아지고 그게 좀 영향이 커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럼. 네.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인공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두 분이 행복해 보이고 뭐 이런 때는 있어요? 이모나 이모부랑 같이 엄마랑 아빠랑 영화 보러 갔을 때 그때 웃었을 때가 제일 이거 얘기하면서 막 미소가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게 언제? 언제야? 추석이나 설날이. 추석. 그러면... 딱 두 번이야 1년에? 응. 맨날 추석 보고 맨날 설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응. 정말 두 분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래?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우리랑 같이 놀아주고 절제할 수 있는 만큼 술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기 싫으니까. 우리 동생한테도 한마디 해줘. 언니도 힘든데. 내가 지켜줄게. 아이고. 매일 드시더라도 가족한테 피해가지 않게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때요? 술 많이 안 먹고 먹을 때마다 전화해서 조금씩 먹도록 전화를 할게. 말하면 지키시는 원래 분이에요? 신뢰가 완전 사라졌어,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술을 다 못 먹겠다 소리는 안 하고 최대한 다 줄여보겠습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영 씨부터 갈까요? 고민이다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상처받는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은 일단은 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자, 5, 4, 3, 3, 2, 1. 기다려. 자, 몇 편으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다 눌렀을 것 같습니다. 자, 끝자리 7표. 200명 중에 197? 97이요? 97. 얼마? 97. 157. 맞나? 됐었어, 우리에게.